포스코 그룹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시가총액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는 최근 30대 그룹 상장사 216곳의 시가총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3일 종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포스코 그룹이 주력 사업에서 2차 전지를 추가하면서 올해 시가총액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시총 증가액 대부분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3사가 이끌었고, 이로써 포스코 그룹은 카카오 그룹을 제치고 국내 대기업 그룹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그룹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곳은 LS 그룹입니다. 그룹 내 7개 상장 계열사들의 올해 초 시총은 지난 13일까지 총 43.5%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IT, 유통, 건설 중심의 그룹들은 하락했고, 친환경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사업 중심으로 상단 기간 미래를 준비했던 기업들은 상승했다는 게 리더스 인덱스의 설명입니다.